예,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웅 인사드립니다. 이 밭은 어떤 밭인지 아시겠죠? 참 다사다난했던 밭입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풍년을 기대하며 고추를 키웠는데 비료를 잘못 줘서 다 죽일 뻔하다가 그래도 많이 살아나서 고추를 땄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제 손으로 이 고추들을 다 뽑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밭정리라 그래요. 이제 밭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다 또 금년에 가을에 마늘과 양파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아버지께서 고추 끈을 끊어주시면은 저는 그 이제 흐트러진 고추를 뽑아가지고 양 가생이로다가 이제 쫙 늘어나서 나중에 이제 불구무는 또 이제 지금 파라져 있는 고추가 불구무는 마지막으로 따고 끝낼 겁니다. 이제 할머니는 지금 포럼 고추 이제 간장 고추 하실라 그래요? 와, 네, 이제 저희 집 밑반찬으로 하시려고 포럼 고추를 따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이 줄을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려면은 그래도 몇 시간 걸릴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하니까는 뭐 두 시간이면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게 고추가 싱싱하고 좋았으면은요 그래도 한 11월 초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고추를 따는데요, 금년에는 고추가 현찮아 가지고 일을 일찌감치 그냥 일찌감치 정리를 해서 여기다 마늘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밭을 이게 금년에 2년째 연작을 했어요. 고추를 연작이라는 게 이제 연달아서 이제 2년째 고추를 이 밭에다 심었는데요, 연작하면은 어른들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괜히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딴 데다가 고추밭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늘밭, 양파밭을 하려고 합니다. 또 엄마, 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니까는 마늘, 양파 같은 것도 제가 대드릴 수 있으면 대드려요. 줄 자르시는 거예요? 예. 말르면 시들으면 못 먹으니까 얘부터 따다가 소금에 삭히려고. 그럼 장아찌예요? 예. 네, 장아찌도 먹고 김치고추도 해고 동치미 담글 때. 예. 이게 음이 나와갖고 아까워서 따는 거요. 맛있죠. 예.
잘랐나 봐. 거기? 아, 저기 안 잘랐대요. 어디야? 여기야. 아니, 뭐가 한 줄 안 자른 것 같아.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요, 고추를 일찍 뽑고 여기다 김장밭을 해요. 배추나 무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를 뽑고. 근데 저희는 뭐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고추가 올해 현창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작을. 아이고, 안녕하세요. 뚝으로 이렇게 늘어놔도 되나요? 아니, 이렇게 세워놔야지. 근데 뚝에 세울 수가 없죠. 이거 뿌레기를 밑으로 놓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세워놨대. 근데 붉은 것도 많지도 않아. 얘도 약 올린 게 없어서. 아, 이거 한참 있다 따야 돼요. 물 모자른 것 같으면은 내가 몰래 와서 또 틀어놓고. 아휴, 얘 줄줄을 이 속에서 지금. 네, 오늘은 그동안 공들여서 키웠던 고추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많은 일을 겪은 고추를 제 손으로 다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요새 학교를 다녀서 주말에 학교 안 가는 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이프나 바닥에 비닐과 부직포 또 점적 코수를 다 걷고 여기다 걸음을 핀 뒤 이제 쟁기와 로터리를 2회에서 3회 정도 걸치고 나서 이제 내년 식량인 마늘과 양파를 여기다 심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또 내년에 심을 감자밭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욕심껏 지으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면 또 하나가 잘 되듯이 그게 사람 사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봄철부터 이렇게 가을까지 커가는 고추를 심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한 해 안에 대풀이 되는 농촌의 삶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농부분들의 살아가는 또 모습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 우리 도시에 계신 대농이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우리 농산물과 농업인분들의 또 그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 농부 한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웅이네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웅이네 농촌 퀴즈 문제는 배추와 무를 심고 얼마 후 수확을 할까요? 가 지난주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바로! 네! 바로 정답은 무는 이제 씨앗을 심고 70일 정도가 되면은 무 수확을 할 수 있고요.
배추를 정식하고 90일 정도가 있으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즐겨 먹는 이제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정답자분을 말씀드려야죠. 지난주 문제의 정답자분은 바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김효순님이십니다. 김효순님이십니다. 김효순님께서는 태용미를 받으실 주소와 조남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6571-9636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태용인의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한우 사육 두수와 또 전국의 벼농사를 짓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 두 가지가 금주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를 문제로 드리는 이유는 옛날부터 우리 농업은 식량주권이라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량주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 한우와 또 대한민국 이제 벼농사를 하는 그 규모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복합영농 한우를 키우며 벼농사를 지으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농이 분들께서도 함께 알아주셔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함께 기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금주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웅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